그럼 선생님, 이 얼굴을 도대체 어떻게 자극을 하면 궁금하죠. 이 염증을 청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네, 염증을 청소하는 얼굴 신경 운동법인데요. 운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첫 번째 운동은 바로 파피푸페포 운동입니다. 네? 파피푸페포? 파피푸페포? 네, 가만히 있으면서 입을 크게 크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파피푸페 포 발음을 세 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그냥 파, 피, 푸, 페, 포 이게 아니고 입을 아주 크게 벌리면서 과장된 표현으로 파, 파, 피, 피, 푸, 푸, 페, 페, 포입니다. 포. 자,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은 좀 더 이거는 좀 다른 운동인데 발음은 비슷해요. 자, 라리루레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크게 크게 움직이면서 라 라리루레로 이렇게 천천히 세 번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라리루레로 지금 파피푸페포 하시라 했잖아요. 네. 그거 대신에 저희 발성 연습할 때 아, 이, 우, 에, 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데 그렇게 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뭐 사실은 이 운동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자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 이, 우, 에, 오라고 발음할 때는 입만 벌리게 되죠. 네. 근데 피읍이 들어가고 이 피읍이 파열음이기 때문에 입술로. 입을 다물었다가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발음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이거보다 이 파피푸페포가 더 좋겠네. 그럼 이게 얼굴 더 그렇죠. 자극이 되겠네요. 그렇죠. 단순하게 입을 벌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입술이 반드시 다 갖다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합적인 운동이 가능하고요. 더군다나 입술끼리 서로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입술에 있는 감각신경도 같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뇌로 다양한 자극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려요. 아. 같은 맥락으로 네. 라리루레로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리을 발음을 하려면 혓바닥을 생각해보시면은 혀가 한번 말려야 되죠. 그럼, 네, 맞아요. 그래서 아에 이우오보다는 라, 리, 루, 레, 로라고 발음하기 위해서 혀가 한번 말려야 되니까 그런 운동이 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좀 더 복합적인 운동으로 뇌에 다양한 자극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운동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발음을 하는 것보다는 표정을 최대한 과장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 설명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운동은 이제 이건 근육을 풀어주는 정말 진정한 마사지인데요. 마사지. 우리가 얼굴을 만져보면 귀 앞쪽에 구레나룻이 있는 곳에 약간 딱딱한 뼈가 만져질 겁니다. 네, 여기. 이걸 네. 광대뼈에 있는 아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굴 보면은 하관에서 사각턱이 만져지는 여기 끝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사이를 마사지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아래서부터 계속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힘을 주고 마사지를 해서 아까 설명드린 아치 부분이 있는 쪽까지 계속 문질러 주시면 좋습니다. 시원해지는데요? 네. 밑은 약간 좀 아프지 않나? 아프면서 살짝 통증이 있을 느낌이네.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심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어느 정도 강도는 좀 있는 게 좋다고 설명드려요.